설거지 하시는 거예요? 네. 별일 있니? 다이어리. 아유 심심해. 아유 언제면 내가 알바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? 어머 소미 알바생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. 아우 목소리도 크다 정말. 오랜만에 밀크 식당 문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요. 뭐라고? 밀크 식당이 장사가 안 돼? 그렇다면 또 내가 단골 손님이 가져와야지. 어. 어머 밀크 식당 사장님. 오셨어요. 어머 오랜만이에요 밀크 식당 사장님. 뭐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? 공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원래는 아주 좁디좁은 숙탱이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뭔가 조금 넓고 좋네요. 저기는 수요일은 안 하고 여기가 화요일 날 해요. 어머 분점을 내셨구나. 네. 메뉴판 보여주세요. 햄버거, 초밥, 아이스크림, 케이크. 그림 디저트는 뭐예요? 그림을 그리면서 디저트를 먹는. 디저트 먹을까? 디저트요? 디저트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? 아무거나 뭐 우리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.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이랑 케이크 해드릴게요. 아이스크림 그리고 케이크 나왔습니다 손님. 식당 아니에요? 식당이에요. 식당인데 왜 가루콕? 밀크 가루 식당. 네? 헐. 아 그리고 셀프예요. 네? 헐. 이 밑에 소가 있네. 소가 있어. 준비물은 물, 가위. 끝.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? 자 케이크. 아이스크림. 케이크 맛있겠네요. 케이크. 휘핑크림. 크림. 그리고 요거는 과일 모양 틀. 이거는 딸기랑 블루베리 반죽. 이거는 푸딩 오렌지 셀주. 그리고 비스켓 틀. 수저. 이거 일구시고 하면 되겠습니다. 요로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? 그럼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네. 들어와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. 트레이를 트레이를 절취선에 맞게 가위로 잘라 옥 다섯 개로 분리해줍니다. 알겠어요. 노모토가 뭐죠? 너무 좋더라. 왜 다섯 개가 안 되지? 다섯 개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개. 오케이. 젤리 모양 틀에 삼각형 따라하세요. 네. 젤리 모양 틀에 삼각형 두 잔 분량의 물을 넣고 두 개. 두 컵. 두 컵. 하나, 둘. 이제 보자. 그리고 오케이. 멜론 젤리 모양 노모토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. 오케이. 네. 그리고 수저로 잘 섞어줍니다. 손님을 부려먹지를 말고 말이지. 셀프. 옆에 하트 모양 틀에도 반죽을 넣어 채워줍니다. 조금 작아가지고 제가 넣어드릴게요. 한 잔에 물을 넣고 두부한 노모토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. 10분 기다리면 젤리가 완성됩니다. 블루베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. 뭐 어떡해 못 들었네. 제가 해드릴게요. 먼저 물 한 컵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안녕하세요. 예. 꼭. 아니에요.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제가 해줘야지. 셀프인데. 셀프인데요. 너무 못하시네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다 하고 말이야. 어? 잘 섞어줍니다. 어머. 아니 괜찮아요. 아 저도 향기 좀 맡아보려고 해요. 이게 오. 우와.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싶어하지? 중간 점검 좀. 왜 이렇게 하고 싶어하지? 중간 점검이에요. 중간 점검. 두 개 맞죠? 네, 두 개 맞습니다. 왜 제가 해야 되죠? 제가 해야 되죠. 아, 네. 자기가 하고 싶은 거.
맞아요, 저 하고 싶어요. 조심 조심. 어디 막? 선 있자. 이거 내가 제가. 어, 선. 제가 선. 아, 셀프레메. 아, 이거 너무 불안해요.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줍니다. 500W 약 40초. 자, 600W 와트. 500W 약 40초. 진짜예요? 어, 4초인데 막. 어딨어? 알겠어요. 이것도 또 제가 해와야 되겠죠? 네. 딩동댕동. 스폰지 케이크에 얹어 예쁘게 꾸며줍니다. 오케이, 이렇게 해주고. 재밌을 것 같은데. 재미없어요. 자기 혼자 다 해요? 재미없어요.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거닐고 있는데 자기 혼자 계속 만들고 있어. 어? 이게 삐야?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? 네. 손님 완성됐어요. 와우. 어떤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? 어, 그거 예쁜 것 같아. 그거. 이거. 그거요? 네. 어, 뭐야? 요거 먹을게요. 맛있어. 어, 진짜 맛있다. 네.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인사하면서 이거 먹은 거예요? 아, 이게 제가 먹어. 멈춰! 슬픈 음악 큐! 저희 집에 저희 아가씨가 핸드폰만 알고 살고 있는데 이것도 못 먹고 어떻게 안 될까요? 그래서 사장님 말씀인 즉슨 제 돈 주고 제가 만들어서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를 집에서 핸드폰만 하는 언니를 주겠다라는 어린 반프로점이라고 아 잠깐만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.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. 진짜? 이거 아이스크림 만들. 진짜지? 네. 나 이거 은주부에서 한다. 네. 사실 이거 결제하신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뭡니까? 케이크 2만원에 아이스크림 2만원?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아니 케이크는 그렇다 치는데 아이스크림 만들죠. 설마 이거? 이런 강매를 약 서비스로 이 양반이 진짜. 어!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? 많이 구독해주세요.